고려시대의 가장 참혹한 역사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려의 딸들을 원나라에게 보내는 공녀 풍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이곡은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공녀의 비통한 정황을 고려사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여자들의 부모 등은 서로 붙들고 통곡한다. 더구나 그들이 국문으로 보내질 때에는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엎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으며 비통과 분만함을 못 이겨 우물에 투신하는 자, 목매달아 죽는 자, 우수에 잠겨서 기절하여 쓰러지는 자, 피눈물 때문에 눈먼 자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기가 막혀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고 실명하는 자도 있다. 고려는 원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고려 여인들을 원나라의 강제로 상납해야 했는데 공녀의 선발은 일방적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74년 원종 15년, 원나라가 고려의 사신을 파견하여 부녀 140명을 요구한 것이 공녀로 끌려간 시초였으니 원나라의 귀족들과 원에 투항한 남송의 중국인에게 철을 얻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몽골족들은 고려 여인을 탐했으니 정복자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과 다처의 풍습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외모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춥고 건조한 초원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도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함께 생활하여 성질이 드셌습니다. 몽골 여인들은 춥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생활한 데다 곡물, 채소, 과일 등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피부가 빨리 노화되어 윤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하여 습도와 온도가 알맞는 기후 속에 살며 곡물, 채소, 과일 등을 적당히 섭취한 고려 여인들은 피부가 뽀얀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일 잘하고 다소곳하고 나긋나긋한 고려 여인들은 몽골족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원나라에서 원하는 공녀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나중에는 평민의 딸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신하들의 딸들까지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려 정부는 전례에 없는 결혼 도감이나 과부 처녀 추고별감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마을을 샅샅이 뒤져 그 인원을 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의 25대 왕인 충렬왕 때는 공녀를 보내는 강도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였습니다. 고려 왕실과 원나라 왕실과의 최초의 공식적인 통혼으로 왕비가 된 제국대장공주는 왕마저도 몽둥이로 두들겨 팰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충렬왕은 자신이 어찌할 도리 없이 원나라의 뜻대로 해마다 수십 수백 명의 공녀를 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압력을 받은 고려는 즉시 혼인금지 명령을 내리고 처녀를 색출하여 원에 보냈습니다. 심각한 일은 바로 제국대장공주가 친히 자신의 손으로 공녀들을 선발해 모국인 원으로 여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원나라의 황제는 자신의 딸이 선별한 여인들을 받아 성놀이개로 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이 선별한 좋은 가문의 여식들이 아버지가 계신 원나라로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좁은 고려 땅에서 갑갑하게 사느니 넓은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 황제가 계신 궐에 들어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녀가 되길 거부하는 여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만약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원나라와 공주 자신을 거역하는 일이라며 모질게 벌했습니다. 공주의 이런 강압 때문에 지금까지 평민 위주로 공녀를 보냈던 것이 양반 귀족 할 것 없이 모두 제국대장 공주의 손에 넘겨져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에 가득 찼다고 전합니다. 색출당한 고려 여인들은 말만 처이지 사실상 그들의 성놀이개감이 되었기에 딸을 가진 집에서는 어린 나이에 일찍 혼인을 시키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나라가 요구하는 인원을 채우기 힘들어지자
고려 왕조는 혼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1287년에는 양가집 처녀는 먼저 관청에 신고한 다음에 혼인시켜라, 어긴 자는 처벌하라 라는 왕명을 내리고 어린 여자들을 색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좌부승지 홍구의 여식도 끼어 있었으니 딸 사랑이 지극했던 홍규는 공주의 명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딸을 공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신정권의 마지막 권력자 임유무를 제거하고 왕정을 복고시킨 1등 공신이었던 그였기에 억울함이 더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홍규의 딸 역시 아버지의 이런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공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아무리 몸서리치게 싫어도 공녀가 되어 원나라로 떠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홍규의 절친한 친구들은 그저 마음을 비우고 공주의 뜻대로 여식을 보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홍규는 이 웃지 못할 상황에 속을 태우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뇌물을 주는 등의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였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오랑캐들을 계속 욕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욕을 쏟아붓는다 해도 딸이 공녀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규는 결국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하며 가위를 들고 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딸은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가위를 보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머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홍규는 딸의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자르고 중처럼 삭발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국대장 공주가 명령한 바로 그날 딸과 함께 입궐하였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눈여겨보았던 홍규의 여식이 삭발을 하고 들어오자 피가 머리로 쏠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한없이 하찮아 보였던 고려의 신하가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제국대장 공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채찍으로 아비인 홍규를 매우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홍규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공주의 매질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홍규의 딸이 절규하며 공주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홍규의 딸은 머리채가 끌어당겨진 채 쇠채찍으로 두들겨 맞아 몸이 찢겨나가는 혹독한 고문을 함께 당하게 됩니다. 김방경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이 홍규는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작은 잘못으로 중형에 처할 수는 없다고 상소했지만 결국 섬으로 유배되고 말았으니 이때가 1288년 10월 겨울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며칠 후 홍자번이 석방을 강하게 청해 가사는 돌려받았지만 유배는 풀리지 않았고 홍규를 괘씸히 여기고 있던 왕비는 이듬해 정월 몽골에 사신 아고대가 오자 홍규의 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딸을 공녀로 보낸 홍규는 유배에서 석방되어 다시 관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녀로 떠난 홍규의 딸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데 훗날 아고대는 원나라의 좌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원나라 황희계승 분쟁에 연루되어 처형당했기에 아마 홍규의 딸도 그 남편과 운명을 같이 했으리라 추측됩니다. 한편 홍규는 일남 오녀를 두었는데 장녀였던 딸은 비록 아고대의 공녀가 되었지만 셋째 딸은 제26대왕 춘선왕의 제4비인 순화원비가 되었고 다섯째 딸은 충수왕의 제4비로 덕비가 되었으니 그녀는 훗날 명덕태후라 불리며 충혜왕과 공민왕의 어머니이자 충모왕, 충정왕, 우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대부분의 공녀들은 잔심부름을 하는 급사나 시녀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파를 잘 타 원나라 세조의 총애를 받은 이씨, 인종의 황후로 책봉된 화평군 김심의 딸, 순제의 제2황후가 되어 황태자를 낳은 기자호의 딸 등은 황제들의 총애를 받아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며 고려의 정계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